자, 언젠가는 국민 배우. 하지만 아직까진 그 우리 동네 그 탤런트 살잖아. 아, 누구? 아, 맞다. 아, 그 저기 있잖아, 저기. 그, 저기. 어, 저기. 그, 저기. 그 어디 나온 그... 그 얼굴 보면 알아. 네. 아니, 모름 말아, 모름 말아. 자, 이런 배우들 특징. 아, 이런 배우들 오늘, 특징. 오늘 세 분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분들이에요. 아, 그래. 언급하니까, 언급하니까 알겠어. 국민 배우시죠, 국민 배우. 저기, 그런 관계 자주 가셨죠? 저기 반가워요. 아유 저기 이런 거. 그만해. 최준종 씨가 가장 형님이시라고. 제가 제일 막내예요. 최준종 씨가 두 분 같이 나온다니까 출연을 좀 망설이셨어요. 네. 나도 망설였어. 아, 예, 사실 뭐 이렇게 이분들이랑 개인적으로 친분도 전혀 없고 네. 그래서 과연 나와서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까 걱정이 있는데요. 돼서 예. 제작진이 같이 나올 두 분의 이름을 말하자 웬 듣보들? 듣보잡 이러면서 모른 척 예.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아 그 김광규 그 머리 벗겨진 늙어 보이는 친구 알았어요 1차 김광규 됐어요 언제 됐어? 그리고 만식은 직접 인터넷 검색해 보더니 완전 나이 들어 보이던데 이거밖에 안 됐어? 라며 정만식 2차 디스. 아니 이거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설마 아이, 그런 말 했어요? 했어요. 네? 진짜로? 네. 아 저 사실 그 섭외를 요청을 받고 네. 김광규 네. 씨는 제가 좀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만식 씨는 제가 몰라서 인터넷을 쳐봤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74년생으로 나와가지고 네. 얼굴이 굉장히 좀... 네. 저는 뭐 오래전부터 인정하는 페이스고요. 네. 17살인가 18살 때부터 욕하는 줄 알았어요. 방금 전에 욕하는 줄 알았어요. 남대상은 욕은 하지 않습니다. 네. 아, 혹시 최준용 씨의 첫인상 다들 기억하세요? 두 분은? 아, 저는 진짜 처음 뵀는데요. 드라마 아내요 보면서 뵀었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네, 네. 정말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도 저 보면서 그런 말들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약간 저 비열한 역할들 네, 많이 하셨죠. 네. 오늘 앉아있는 순서가 데뷔 순서이신가요? 저는 방송 데뷔 2002년도에 했으니까요. 늦으시네요. 늦으시네요. 2002년도. 아, 92년도. 92년도. 아, 아, 역시 나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순간이네요. 자,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나한테 자기들끼리 얘기해. 설명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예. 예. 자, 프로필 들어갑니다. 먼저 최준용 씨. 1966년생. 오.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86학번. 박신양 씨하고 동기입니다. 어? 박신양 씨랑 나오시죠. 진짜 제가 조금만 힘 좀 써주시죠. 아, 이런 데구나. 자, 1992년 SBS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셔서 데뷔작으로는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임화수. 어, 임화수 대단했어요. 히트작으로는 아내 유혹에서 장서희 오빠 구강제로 출연.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야. 하지만 그나마 괜찮았던 역은 달랑 이거 두 개. 드라마 2부의 모든 것에서 못된 놈. 라이벌에서 나쁜 놈. 올인에서 되먹지 못한 놈. 사랑과 야망에서 질 안 좋은 놈. 그리고 2012년 추적자에서 천하의 못돼 처먹은 놈으로 출연하셔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활약 중이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국진 씨와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골프 마니아. 그리고 돌아온 싱글. 아, 역시 예. 돌아왔군요. 예.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국진 씨와는. 슬하의 예쁜 아들 현우군이. 아, 현우군. 아, 예, 현우군 저 잘 알아요. 어, 그래요? 아, 예, 붕어빵이 나와가지고. 예, 예. 예, 잘 알죠, 그렇구나. 제가. 안 그래도 그 추적자에서 처음에 착한 의사로 나오길래. 맞아요. 이번엔 착한 역할인가? 어. 했더니 역시나 제일 나쁜 짓을 하는. 본인도 처음에는 어색했죠, 그 역할이. 착한 역할을 왜 오셨다고? 착한 역 많이 했어요. 했어요? 맞죠? 어디서 착한 역할? 저도 기억할 수 있는 착한 역할. 네, 기억이 아니, 아까 올인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대먹지 못한 놈. 에이, 내가 올인에서 왜 대먹지 못한 놈이에요? 네. 내가 그 주인공 이병헌 씨 대신에 이렇게 칼도 맞고 그랬었는데 그때. 아~ 아니 뭐 사실 그 처음에 그 대신하는 역할인지 알고 시작을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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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걸 좀 약간 감추기 위해서 처음에 좀 이렇게 약간 포장을 한 거죠. 아. 평소에 약간 하고 싶었던 그런 행동을 드라마에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그렇겠죠. 근데 오늘 저 너무 까불면 힘들 거예요. 그런다니까. 내가 딱 보니까. 아니 그 약간 분노 연기 같은 게 좀 이렇게 본인만의 톤이 있나요?
그리고 뭐 책상 뒤집고 뭐 물건 부수고 뭐 그럴 때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탁 치고 연인 시대 때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뭐 노하우가 뭐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 엎으면 되는 거. 비열한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비열한 표정이요? 네. 야. 안경 벗으니까 딱이에요. 안경 벗으니까. 와 기가 막히네. 아 시영 씨. 아 안경 벗으니까. 오. 아니 다른 분들도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다들 악역 전문들. 악역들 많이 했잖아요, 두 분도. 네. 그렇죠? 네. 본인들이 했던 악역 중에 가장 못된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요. 그 오뎅 국물에 손 한번 담가봤어요. 어디요? 오뎅 국물에 팍 담가. 국물에다가. 이게 이제 모비딕이라는 영화예요. 모비딕에서 이준. 네. 그 친구의 손을 담갔어요. 아. 재밌어요. 오, 지금 싸늘하다. 무서우세요. 아니 근데 최지용 씨는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저 동안이세요. 그래요? 네. 저도 66년생인데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한테 받은 뭐 피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받은 피부가. 자 이번에는 김광규 씨 프로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광규 1967년생으로 아 진짜 레알 총각입니다. 레알을 붙이는 건 뭐지? 아, 나 실수할 뻔했어요. 왜? 나 저 애가 몇 살이냐고 큰 애가 물어볼 뻔했는데. 아무 안 맞아. 하여튼 제 총각 결혼 한 번도 안 하셨고 네. 레알 총각. 레알 총각. 레알은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요. 네. 1999년 닥터 K로 데뷔하기 전까지는 군인 웨이터. 장돌뱅이 택시기사 역할이 아닌 실제 직업으로 삼고 돌아가다가 직업군인 주식으로 한 방에 날리면서 앞머리도 함께 날아갔다. 2001년 영화 친구에서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 선생님으로 출연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환상의 커플에서 공식일장 역으로 사랑을 받은 게 CF를 챙겼고 시트콤 크크섬의 비밀로 인기상까지 챙겼지만 김광규의 비밀인가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별명으로는 바퀴벌레, 대머리 등등등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란 별명 왜 붙였어요? 부산의 바퀴벌레가 네. 광구벌레거든요. 광구벌레. 아, 규 발음이 잘 안 돼요, 사실. 예, 예. 부산군이세요? 네, 부산입니다. 아. 직업군인이었어요? 네,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아. 네. 고등학교 때 이제 군대 생활 5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장학금 받고 아그 하사관으로 갑니다. 예, 하사관으로 입대해서 네. 중사 제대하셨죠. 중사 제대를 아~ 했죠. 아~ 예. 지금 동기들 다 원사예요. 그렇죠. 아~ 네. 아~ 동기들 예. 군대 생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늙었더라고요. 아니 군대 생활 하는 애들이 확 늙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아 보이고. 왜요? 어떤 부대에 계셨어요? 아 육군 저기 54단이라고요. 사단 신병 교육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교관으로 계신 거예요? 교관으로. 아 교관으로 계시고 수류탄 많이 던졌어요. 아 그거는 제일 기본적인 거. 수류탄 투척 자세 이런 거 다. 공중 폭파 팍 시키고. 제가 기억하는데 네. 교관들만의 그 제식이 있더라고요. 뒤로 돌아갈 때도 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교관들은 훌륭하시죠? 아 그리고 개인기가 총검술이에요. 개인기가 총검술인데 그거 하시죠?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총 준비됐나요? 총을 준비했습니다. 군화는 야, 또 식스에 준비됐네. 아. 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지금 동기들이 다 원사세요. 원사 한번 다시 앞에서 앞쪽에서 야. 사실 이렇게 야 방송에서 이걸 보내. 아니 이거는 규현아 동기... 잘 봐둬 이거 해야 돼 곧 해야 돼. 알았어. 아 탁탁은 네. 저기 지금 촌리하잖아요. 예, 네, 조교들이 자꾸 이상한 겉멋에 들어서 아~ 이렇게 소리 내는 거지. 예. 사실은 소리가 안 나야 되는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거. 소리 한번 내줘 보세요. 소리 나는 거. 낼 수가 없어서. 오, 아까 지금 방금 났잖아. 방금 났잖아. 우제 치고 자제 치고. 야! 아, 원래 근데 이런 뭐 찔러 하나는 육군에서 가장 잘하는 아, 찔러. 대표 자대 몇 개? 찔러. 자리 총 야! 질러! 야! 쌔! 아, 요거 이게 뭐를 지금 이게 질러 근데 거기서 왜 쌔쌔쌔쌔 합니까? 여기서 딱딱해서 여기서 이렇게 탁 치잖아요, 이렇게 아니,
아니, 그거 한번 주세요. 자, 이제부터 포복하죠, 포복. 철저방 통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철저방 통과 한번 주세요. 저희 CG로 철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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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어요. 자, 나는 포복인 거지. 우리 이쪽 카메라에서 보신 거 철모가 아니면 철모가 아니면 설명해 미장막이다. 네, 아, 야, 진짜 야. 대한민국 중사 출신의 교군을 보신 거예요. 교관이라서 아, 대단합니다. 아니 저... 근데 이렇게 용맹한 분이 정글의 법칙 합류하자마자 한국에 실려왔다면서요? 아, 정글의 법칙 나오셨어요? 네, 네 정글의 법칙 가셨어요. 오, 1차.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네. 광희보다 약체라고 소문이 다 났던데 이게 네. 어떻게 된 거죠? 아 사실은 그게 가자마자 가기 전에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네. 못 가겠다. 근데 2주 전에 말라리아 약을 먹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정글에 딱 떨어졌는데 네. 아마 벌레 물리고 막 진흙탕에 있으니까 다시 막 알러지가 그래가지고 그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총검술은 잘하시는데 알러지가 있으시네. 알러지 막 전쟁이라도 총검술 너무 잘하시는데 예. 알러지가 있으셔서 벌레 한방 물리면 그래서 거기서 후송돼 왔죠. 아 막바로 아, 네. 그거는 상해보험 같은 거 안 되나요? 벌레 물리죠. 벌레 제가 어쨌든 배우로서 몸 관리 잘못해서 그럴 생각은 없고요. 국장님 남부나 제가 그때 국장님이 저한테 야 너 벌레 물려서 이렇게 고생하고 야 미안해서 너 붕어빵이라도 한번 나와라 그러더라고. 붕어빵 네. 애기가 없네. 애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네. 애기 결혼 안 했는데 애기가 어떻게 있어요? 조카는 조카는 모르겠어 모르겠어 국장님이. 조카 군대 있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 마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수습이 안 되는 그렇죠. 스타킹이라도 나가셨는데. 데뷔 전에 직업이 다양한데요. 좀 전에 장돌뱅이 얘기 나왔는데 장돌뱅이가 정확히 어떤 직업이죠? 장돌뱅이라고 그냥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옷을 한 군데에서 파는 게 아니라 옷을 가지고 가서 이제 파는 거죠. 이렇게 수원도 갔다가 대전도 네. 갔다가 뭐 오일장 뭐 네 뭐, 네. 그런 데 가서 가가지고 봉고차에 실어서 네. 가지고 다니는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되나요? 저희 사장님이 잘 하셨죠. 한번 가면 이렇게 3천만 원치도 팔고 와. 큰 장사를 하셨네. 네. 아. 택시기사는 얼마나 하셨나요? 제대하자마자 해가지고 한 1년? 1년 정도요. 진상 손님 네. 정말 많은가요? 최악의 손님 뒤에서 오바이트 아~ 매장 12시면 피크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열심히 막 네. 두세 바퀴 네. 하고 와야 되는데 12시 땡 했는데 손님 딱 타자마자 뒷좌석에 아~ 하시는 분 그날 장사 그냥 네 그렇죠. 그날 장사 끝나가죠. 그나마 착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치운다고 내면 많이 나죠? 너 아니야? 저는 오바이트 안 해. 마신 거는 집에 가서 마. 그리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네. 아, 이렇게 등발 가다가 그날 퇴직하신 분 같아요. 네. 쌀 봉지, 노란 봉지에 퇴직금 현금을 가지고 다 하셔가지고 수유돼가지고 시도둑만 서면 날 한 대 때려요 진짜. 별거 없어 임마 이 새끼야. 돈을 줘. 돈을 줘. 많은 짤. 신호등만 쓰면. 신호등만 쓰면. 때리고 줘. 야 이게 뭐지? 뭐지? 야 이게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나쁘신 거예요? 좋았지. 근데. 아, 정말 계속 신호만은 그냥 받으면. 딱 때리는 거야. 또 만 원 주시고. 네 만 원 주시고. 그렇구나 한 5만 원인가 받았나? 5만 원을 받았는데 집 앞에 왔는데 마지막 수표를 주시는 거야. 10만원짜리 수표를 못 받겠더라고 찔려서. 그 10만 원 받으면 얼마나 두들 맞는 거예요? 저 죽었어? 10만. 그래서 그분 집까지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아~ 혹시 소매치기 당할까? 아~ 네. 잘하셨네요. 네.